돼야 되니까. 네. 나처럼 이렇게 돼야 되니까. 아, 자기도 좀. 본인이 아르니까. 아. 그래서 오는 거야. 가기 싫으니까. 가기 싫은데. 눌린 것도 했는데도 안 된다 그래. 아, 눌린 것도 했대요. 안 돼. 말문 터졌어. 아. 가야 돼. 이쁘네. 저 안 이쁜데요. 이쁜데. 목소리가 좀 쉬었어요. 이해하셔? 네. 계속 말을 많이 하고 네. 저거 하니까 네. 또 감기 기운이 있어갖고 더 아, 이렇게 네. 저게 아 무슨 뜻이요? 뱀띠요. 뱀띠? 네. 아 참. 뱀띠. 마흔 뱀띠? 네. 42살. 42살? 네. 정사생. 아이고 참 본인의 인간고력 많을 텐데. 어? 인간고력 많아. 네. 생일? 음력 11월 29일. 11월 29일? 29일? 서봉복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야. 네. 성은? 강이에요. 더구나 강씨야? 네. 고집 대단한데? 고집 없어. 본인은 고집 없다 그랬지. 아... 고집 대단해. 아, 그래요? 근데 돈복은 있다. 아, 그래요? 어. 서봉복은 없어도 그래도 돈복은 있네. 아 그래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그게 네. 아직까지는 돈복이 안 들어오지. 아, 좀 앞으로. 네. 근데 어떡하냐. 내를 3년을 고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3년을 고생해야 돼. 3년 지나야 본인이 돈복이 들어와요.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응?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고. 아, 네. 그리고 몸 조심하셔야 돼. 네. 올해 올 내년부터 네. 몸으로 칩니다 본인은. 몸으로 쳐서 네. 몸으로 치고 네. 다칠 수도 있고 네. 좀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몸으로 치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 왜? 내년에 들어온 삼재야. 네. 삼재이기 때문에 다칠 수가 있고 행질 수도 있고 그래요. 네. 행질수라는 거는 지갑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사람한테 당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걸 좀 조심하셔야 돼. 행재수는 좋은 거 아니었어요? 나쁜 거지. 아, 횡재한다 뭐 이래. 아, 그 뜻이 아니야. 근데 네. 넌 말을 너무 쉽게 들어. 저요? 때로는 안 들 때는 안 듣거든. 네. 근데 언니도 오지랖 넓다. 네, 저... 오지랖 좀 조금만 덜 넓혀. 네. 응? 넘니라는 그냥 자기 일에는 그렇게 저가면서 어떻게 넘 일은 이렇게 발벗고 나서. 아, 그래요? 응. 근데 이동수 있어요. 아, 그래요? 이동수. 응. 내년에? 응. 아. 내년에 이동수 있어요. 뭐 이사? 아, 올해 왔는데 내년 또 가요? 아. 바쁘게 움직이네, 언니가. 저요? 응. 일하고 지금 뭐 그밖에 없는데 일하는 것 밖에 바쁨. 언니도 잠시도 노는 팔자는 아니야. 언니는 언니가 벌어서 써야 돼. 네. 서방이 벌어주는 것 같고선 네. 못해. 양이 안 차 또. 응? 네. 그죠? 신랑은 몇 살? 80년생이요. 80년생? 네. 80년생이라면 더 어리네? 네. 잔나비 띠네? 네. 본신랑 맞아요?
두 번째. 그치? 네. 일본 청소 못할 사주 팔자니까. 네. 두 번째 신랑이야.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소망보급단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네. 그치? 네. 변띠하고 잔내비띠하고는 안 맞을 텐데. 언니가 속이 썩으라 문드러질 텐데. 네. 어?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치? 네. 안 맞아. 네. 왜 그러면 이 남자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평생 이렇게 하고 살았어.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지? 네. 아이고 여자는 첫째로는 처방복이 최고인데. 그렇죠. 그지? 네. 근데 언니 주위에 사람도 많이 꼬인다. 어떤? 어?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고. 그냥 뭐 사는 그래도 놈들은 잘해. 놈들은. 네. 근데 사람들한테 너무 믿지 마세요. 네. 왜? 언니가 올해부터 몸으로 치고 금전을 친다 그랬어요. 네. 오지라고 너무 넓히지 말라는 뜻이. 네. 내가 중간 내 돈 갖고도 주는 투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네. 누구 돈 꺼달라면 그 중간 역할도 하지 말아야 돼. 네. 언니가 다 담고 있어. 덤택이 있어, 다. 덤택이 있으니까 하지 마셔야 돼. 손해를 많이 보시고. 언니가 돈을 안 빌렸었어. 중간 역할을 했어. 그걸 덮였어서 언니가 다 갚아야 돼. 그것도 있어. 내려 3년을. 그리고 내가 몸이 많이 아플 수도 있고요. 내년, 내 후년쯤에 내 몸에 칼을 댈 수도 있어요. 언니가.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그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네. 언니는 너무 사람을 믿는 게 탈이야. 다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믿다가 꼭 당하거든. 네. 언니가 지금 당하잖아 많이. 그죠? 그냥 믿는 것뿐인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상대방은 그걸 이용해. 그래서 언니가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쵸? 네. 몸 조심하세요. 언니 몸 조심하셔야 돼. 네. 올해 삼재들이 네. 뱀띠, 네. 닭띠, 소띠들이 네. 그래도 소띠들은 그래도 복삼재들이야. 네. 닭띠, 소띠 저기 봐 닭띠하고 뱀띠들은 몸으로 많이 치고 금전으로 많이 나가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점사 보면서도 아, 이 삼재들이 올해들이 진짜 악삼재들이 장난 아니구나 그게 느끼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언니가 뱀띠거든요. 네. 뱀띠니까 사람 조심 좀 하셔야 되는 거고 네. 몸 조심 하셔야 되는 거고 네. 또 언니는 딱 세 가지야. 금전. 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 근데 돈복이 있다며. 3년 지나야 돈복이 있어. 삼재 지나야. 때로는 언니가 살아가는 게 어쨌든 버거워. 아, 나는 인생이 왜 이러지? 근데 언니가 또 얘는 끼도 좀 있어. 얘는 끼가 아주 없지는 않아요. 직감이 있어. 그렇다고 나처럼 이렇게 분리적이는 아니에요. 근데 직감이 있어. 직감이 있어서 내가 예견하는 거 좀 맞지. 틀려요? 아니 모르겠어. 잘 그 직감을 잘 모르겠어. 직감. 직감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뭐 직감, 뭐 느낌. 느낌. 그러니까요. 다니면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 촉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요. 촉. 이제 촉이 어쨌든 맞다는 뜻이에요. 아, 남자 하나가 붙는다? 남자가요? 남자. 지금 남자 없어요? 친구는 있죠. 어. 네. 친구가 남자지 뭘? 뭐 요즘 연락도 안 하는데. 하나 떨어질 만하면 하나 떨어지면 또 그래요. 근데 좀 언니한테는 좀 도와주는 남자가 좀 붙어야 되는데. 없다더라고요. 네, 그렇다더라고요. 없어. 언니한테만 뜯어먹으려고 그래. 뜯어갈 건 없는데 네, 찌질하는 사람도 많이. 어, 진짜 남자. 그러니까 쓸데없는 남자들이야, 그죠? 그러니까
3년을 그럴 거예요. 씁쓸하죠? 왜? 아니 그냥 제가 수술해서 올해 한 5개월 쉬었거든요. 다리 다쳐가지고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이었니? 그러니까 올해 주변에 뱀띠들이 보니까 다들 이렇게 다쳐가지고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악셈제라고. 악셈제. 네. 근데 그 3제는 12월달 동지 세고 세고 3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동지 세고. 예. 네. 그래야지만 언니가 막아나가, 떼어나가. 그러니까 지금 풀면 지금 저가고 동지 세고 동지 세고 12월 22일이에요. 12월 22일 지나서 동지 세고 푸셔. 그러면 좀 언니가 3제 3제는 1년 한 번씩 풀으셔야 돼. 그래야지만 괜찮아. 언니도 강씨 집안에 만만치 않아. 저희 집안이요? 뭐 어떤? 세죠, 조상들이 그래도. 잘 풀고 나가셔. 동지 때 언니 삼재풀이 잘 풀고 나가시면 조상도 잘 풀어 나갈 거예요. 조상 구슬하라고 하던데 여력은 안 돼요. 뭐. 이게 있어. 여력은 안 되시니까 삼재풀이 할 때 삼재풀이 우리 애들은 삼재풀이 하는데 거의 한 사람 거든요. 50만 좀 더 주셔서 조상 옷 살 거 좀 더 주고 해달라고 하시면 되지.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푸셔. 그러면 조상도 웬만하면 우리 애가 저 같은 경우는 풀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풀어내시면 돼. 그러면 언니가 이제 가로막고 있는 조상들 저 풀어나가지. 근데 그래도 언니는 요번에 그 다친 것 때문에 그래도 조금 떼어나가니까 그래도 앞으로 다치는 것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해서 삼재풀이만 잘하시면 언니 무사히 고비고비 넘어가요. 넘어가니까 그렇게만 잘 넘기셔. 알았죠? 예, 참 이거 부담스럽네. 그렇죠? 부담스럽죠? 나중에 더 궁금하시면 말을 못하게 궁금하면 그때 저기를 하셔. 괜찮아요. 말을 해줘도 괜찮아요. 얘기를 하셔. 아니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셔. 아, 좀 왜? 말 나가면 안 되는 말이야? 그건 아닌데. 네. 아, 좀 그러네. 아, 그냥 좀 답답해서. 언니는 지금 상황이 안 풀려. 언니가 안 풀려서 답답할 수밖에 없어. 사방으로 지금 막혀 있으니까. 언니가 올해부터 사방으로 지금 막혔어. 막혀서 뭐를 해도 할 듯하면서도 막히고 할 듯하면서도 막혀요. 근데 지금 올해 되게 많이, 그러니까 금전적인 거 많이 풀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랄까 이 삼자가 들어오잖아 언니. 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풀어내도 막혀. 언니 자체가 막히니까 내 운이 막히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첫째로는 구설수가 따라. 언니가 구설수 자꾸 구설수 휘말리게 되지. 휘말리니까 막히게 돼. 그래서 언니가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그냥 막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일집 이런데도 뭐 일터에서요? 일터에서도 자꾸 구설수가 생길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언니가 조심을 하셔야 돼. 친구지간이고 일하는 데건 말 한마디라도 구설수를 타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구설수가 들타. 구설수 타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져 보니까. 그래서 자꾸 안정한데도 답답하니까 자꾸 맥히니까. 그리고 언니가 맥힐 수밖에 답답할 수밖에 없어.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답답할 수밖에 없죠. 언니가 좀 우리네가 점자를 이렇게 얘기해줘도 아 막혀 있으니까 운이 막혀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금년 쪽으로 자꾸 언니가 이렇게 풀었거든. 풀었어요? 그러면
굿도 했겠네. 응? 굿도 했겠네. 아, 뭐 굿할 돈은 없어요. 그냥 금전 쪽으로만 풀었어? 나 이제 신용 이런 거 다 풀었는데 굿할 돈은 없어요. 이게 굿은 왜 조상 굿을 해주면 뭐 다 풀린대요. 뭐 신도 받으라는데 신 안 받아도 된다. 굿 조상만 풀자. 뭐 반은 신 받아야 된다. 반은 조상 굿만 해도 풀린다. 뭐 저도 사실 참 좀 못 잡겠거든요. 근데 뭐 하는 일이 항상 이렇게 항상 몸 안 좋고 막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조상 굿을 할 노력은 또 안 되고. 왜냐면 받고 싶으셔? 받고 싶은 아니 지금 뭐 돈도 없고 뭐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는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언니 그만한 돈이 없어. 돈이 없어요. 신 내를 내가 봤을 때는 신고 받을 여력이 안 돼. 네. 그리고 그 정도로 언니가 신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근데 왜 이렇게 뭐 누를 수 있는 건지 그 누를 수 있는 언니 누를 수가 있어요. 약해서. 예. 네. 누를 수가 있는 거고 네. 언니는 이렇게 막 받을 신은 아니야. 그러니까 받고 싶으셔? 조상꾼만 하면 풀린다는데 그 돈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봤을 때 언니 금전 밑바닥이야. 그렇죠. 그날 먹고 살지. 그날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데 어떻게 그걸 조상꾼을 하면 비싸요. 450, 550이야. 근데 그러면 돈이 없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풀린다는데 고민도 했었죠. 이제 들고 있을 땐 돈을 들고 있을 때는 할까? 좀 풀릴래나? 막 이랬는데 또 막상 또 돈이 생기면 생활하기 바쁘니까 그렇지 마시고 한 집에 이렇게 의탁을 언니가 마음에 든 대로 의탁을 딱 하셔. 의탁을 딱 해서 정월달이고 삼재풀이 할 때 막말대여서 그렇게 다 되면 50만 원 돈 들어가요. 그때 이제 이렇게 삼재풀이 할 때 조상을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풀리거든. 그렇게 해서 푸셔. 언니는 좀 돈이 여력이 없어. 그렇다고 나처럼 이렇게 막 불리는 제자는 아니야. 왜 불리고 안 불리고 차이가 뭔가요? 어떤 말문이 터져야지. 아... 나처럼 언니만 얼굴 나처럼 얼굴 딱 보면 쫄쫄쫄 나오잖아요. 그래야 돼. 내가 방울 붙여 언니 이렇게 흔들면 느낌 있어요? 아무 느낌 없지. 아까 그분은 느낌이 많아. 다 이렇게 흔들어 저분은. 근데 언니는 아무 느낌이 없잖아. 그쵸? 그 차이 때문에. 그럼 잘못하면 언니가 신을 잘못 받으면 더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보살님마다 틀린 거고. 나는 언니 블루신 아니야. 그냥 조상이 그렇게 들었어요. 20대부터 블루신 아니다. 블루신 아니야. 라고 들었거든요. 블루신 아니야. 그냥 열심히 돈만 벌고 사셔. 그래. 알았죠? 어디 가서 이제 막 절대 뭐 저금 하지 마셔. 안 다녀요. 안 다니는데 이제 올해 아프면서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언니가 삼재 때문에 그래. 삼재 때문에 몸이 아픈 거야. 삼재 때문에 몸이 아픈 거고 이 신과물이 있어서 몸이 아픈 게 아니야. 신길이 조금 있긴 있는데 아니야. 삼재 때문에 그런 거야. 삼재 때문에 그런 거니까 시달리지 마셔. 답은 그거야. 근데 올해부터 언니가 삼재가 시작이 돼. 이제 내년 들어오는 삼재니까 올해부터 몸을 친 거야. 그것 때문에 몸이 아픈 거지 톡발나게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고 답답한 게 몸이 아프고 일이 안 풀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신 거야. 근데 툭발난 게 없어. 언니가 몸이 아프고 내가 삼재 때문에 이 환란을 겪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자 조심하라고. 그것만 조심하시면 괜찮아. 그리고 12월 달에 돈지 세고 한번 찾아오셔. 내가 풀어줄 테니까 눌러줄 테니까. 그러면 언니 딱 괜찮아. 알았죠? 네. 용광님.